소설 태백산맥의 주 배경인 보성벌교가 남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 속의 무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아쉬움을 뒤로한 채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도 많아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소설 태백산맥에서 남도 여관으로 등장하는 옛 보성여관입니다. 문화재청사나 특수법인인 문화유산 국민신탁이 원형 그대로 복원해 찻집과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관한 지 3년 동안 5만여 명이 이곳을 다녀갈 정도로 문학기행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숙박동에 저희가 소설책 한 권을 놓아요. 그 소설을 읽으면서 다시금 그 소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서로들 나누고. 이 같은 감동과 즐거움을 소설 속 다른 무대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벌교읍 중심가에 자리 잡은 술도가는 조그만 표지석이 태백산맥 주 배경이라는 걸 알려줄 뿐입니다. 일제강점기 자본수탈의 창구였던 금융조합 건물은 문이 잠겨 탐방객들이 내부를 살펴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복원해가지고 우리 나머지 저 예를 들어서 후배들한테도 좀 많이 보고 느낄 수가 있으면 참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08년에 시작된 소설 태백산맥 문학거리 조성 사업에는 예산 7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소설 속 풍경을 되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도로나 주차장 확보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보성 주민들조차 실망감이 큽니다.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와서 덩그러니 도로만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 소설 태백산맥의 시대적 상황이 떠오르겠냐. 보성군은 신임 군수가 취임한 이후 태백산맥 배경 복원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 기행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